아, 이건 그래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공감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안녕하세요, 슬빠입니다. 요즘은 차에서 음성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실행할 수 있죠. 이 스포티지를 타기 전 아주 오래된 구형 모델을 탈 때도 팀앱을 쓸 때는 굳이 음성으로 사용했었고 지금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 지인들이나 이런 여론들을 보면 이 음성으로 뭔가를 하는 게 오히려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한두 번띡 하고 누르고 말지 굳이 버튼 누르고 명령 내리고 대답 듣고 확인하고 오히려 실행까지의 단계가 많아져서 더 번거롭죠. 그래도 개인적으로 나름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굳이 자주 쓰고 있는 음성 기능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지금 바로 소개해 보려고요. 과연 이몇 가지는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매번 운행할 때마다 최소 한 번씩은 타게 되는 건데요. 바로 이 공조장치 작동입니다. 차에 타고 나서 시동 켜고 공조장치 켜고 온도를 조절하는 이 동작을 그냥 간편하게 한마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조장치가 꺼져 있는 상태죠? 자, 보세요. 26도. 26도로 설정할게요. 바로 되죠? 에어컨 23도로 맞춰줘.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해도 되고, 그냥 온도만 딱 외치면 바로 그 온도가 맞춰집니다. 이 스포티지가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이 요 공조기 버튼이 높낮이가 낮고, 지금도 이 프론트가 눌렸죠? 낮고 작아요. 그래서 달리는 상태에서 이 공조기에 손을 갖다 대면, 그러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금처럼 이렇게 닿아요. 그래서 오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냥 편하게 23도, 23도로 설정할게요. 이렇게 하면 바로 설정이 돼요. 근데 24도라는 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4도는 내비가 검색이 됩니다. 24도.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그죠. 그래서 24도에 맞춰줘. 24도로 설정할게요. 이렇게 뒷말을 붙여줘야 됩니다. 주행 중일 때는 이 손으로 온도를 직접 조절하는 것보다 전방을 주시하면서 말 한마디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뭐 당연히 켜져 있는 상태에서 온도를 조절하는 것도 되죠.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제가 오래전부터 팀앱을 주로 사용할 때도 항상 아리를 불러서 검색하다 보니까 순정 내비를 사용할 때도 음성으로 목적지를 검색을 하는 게 편합니다. 이걸 손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하나하나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합니다. 특히 주행 중에는 더더욱 안전하기도 하죠. 남산타워 가자.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1번.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네. 잠시 후 유턴하세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경유해줘.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첫 번째. 이 장소를 경유지로 추가할까요? 예. 물론 어디 가죠? 첫 번째, 네. 몇번 음성을 반복을 해야 되지만 운전 중에는 힐끌리고 보면서 이렇게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간편합니다. 이 음성 검색이 익숙해지면 오히려 손으로 하나하나 하는 게 오히려 더 귀찮아지더라고요. 다음 세 번째는 전화 걸기입니다. 매번 주행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전화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항상 전화를 걸 때는 음성 기능을 활용합니다. 뭐 이건 뭐 다들 잘 쓰실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통화 버튼을 누르고 연락처에서 직접 손으로 찾아서 눌러서 전화하는 것보다 그냥 음성으로 간편하게 스리스리 마수리에게 전화 걸어줘. 스리스리마스리에게 전화할게요. 이렇게 음성으로 거는 게 훨씬 편하죠. 가끔 아 내가 이름을 뭘로 저장했더라 하고 헷갈릴 때 빼고는 항상 유용하게 사용하는 음성 기능입니다. 다음은 카톡 보내고 읽기입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운전자가 운전 중 카톡에 도착하면 이렇게 힐끗힐끗 확인하거나 최소한 신호대기 중이라도 확인을 하잖아요. 운행이 종료될 때까지 핸드폰에 손안 대고 참으시는 분들이 사실상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걸 음성으로 보내고 읽는다면 좀더 안전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금 온 카톡 읽어줘. 새로운 카톡이 없어요. 방금 온게 없으니까 당연히 없죠, 지금은. 노라에게 지금은 촬영 중이라고 카톡 보내줘. 노라에게 지금은 촬영 중이라고 보낼까요? 그래. 카톡 보냈어요.
괜찮죠? 이게 자동차와 카카오와의 콜라보인데요. 핸드폰에 헤이 카카오를 설치하셔야 되거든요. 설치 및 설정 방법은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요. 이 상단에 표시되는 카드나 더보기에 제가 링크를 표시해둘 테니까요. 궁금하시면 그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한 음성 명령 네 가지가 이건 그래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것 네 개만 추려봤고요. 이게 실제로 공감 지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